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네, 짬뽕 먹는 날이 아닌데 갑자기 먹고 싶어 시켰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 짬뽕 먹는 날. 네, 고기 짬뽕 밥이고요. 곱빼기입니다. 덜어왔기 때문에 예, 이게 정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밥이 있습니다. 그럼 사진 찍고 먹어볼까요? 아! 좋았어. 아, 일단 고짬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차돌 짬뽕이 아니야. 고기, 진짜 고기, 맛있는 고기에다가 당면도 들어가고 숙주도 들어가고 청경채도 들어가고 이렇게 맛있게 생긴 고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집 중 하나인데, 자, 이런 거 어떻게 먹냐. 이것도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리를 좀 마련해. 그 다음에 밥을 다 마르면, 말면 엄청나고 막 우락부락 해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만 살짝 밥을 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는 비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떤 다음에 딱 이 상태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아우, 뜨끈한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단 좀 먹는 거 좋아요. 아니,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죠. 배달이 오늘 10분 만에 왔어. 나 놀랐다니까? 그리고 이 건더기를, 아니 머리카락 내 거잖아. 건더기를 따로 먹어서 맛있다. 이 집 내 좋아합니다. 이제 짬뽕인데 맛있는 짬뽕집이에요, 이 집은. 좀 보기 마셔도 그 구성품이 상당히 맛있어 보이죠. 맛있습니다. 국물도 적당히 맛있고. 근데 어제 짬뽕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밤에 너무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뒷짬뽕 하면 또 졸라하니까. 아. 맛있다. 내일은 짬뽕 아니지. 나도 이게 건강을 위해서 요즘 2주에 한번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안 먹어요. 2주에 한 번으로 좀 웰빙남. 일주일에 한번 먹어서 10년 살 바에 2주에 한번 먹어서 20년 살라고. 뭐 해물도 들어갔네. 아, 진짜 맛있어 이 집.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짬뽕집이 아닌가. 근데 이 집 아까 건강한 맛이거든요? 막 불맛도 없고. 근데 가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건강한 거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가끔은 막 졸라 자극적인 거 좋아합니다. 마라탕 만나는 거 막. 이거 짬뽕밥의 매력보다 당면이 있다.
맛있다. 근데 라면에 콩나물 넣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 난 콩나물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그거 싫어하실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 그냥 고기 짬뽕. 면의 식감 방해? 난 그게 너무 좋은데. 그 줄기류 맛있어, 줄기류. 예를 들면, 미역 줄기 볶음, 고구마 줄기 볶음, 진미채였나? 그런 것도 좋아하고. 고사리는 김밥에 너무 맛있, 복, 뭐지? 비빔밥에 너무 맛있지. 마늘은 그냥 있어 먹는데, 냄새나서 별로? 옛날엔 좋아했는데 요즘 냄새가 많이 나서 마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죠, 오이도 맛있어. 근데 오이는 이제 맛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거라. 그 오이 맛을 좀 역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진짜 막 오이 한 조각만 넣어도 바로 알아버리더라. 그게 엄청 그 심하게 느껴지나봐요, 냄새가. 근데 오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아삭아삭 시원시원히 끝이거든? 딱히 맛은 없어, 오이가.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공감하려면은 그 고수. 고수를 먹으면 알지. 고수 이제 못 느끼는 사람들 이제 고수 조금만 넣어도, 와, 이 새끼 설거지 덜 했네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퐁퐁만 넣는다고. 냉면인데 오이 거의 보통 넣는 게 국룰이라서 빼달라 안 하면 넣어주더라. 근데 제가 용서하기 힘든 거. 냉면 시키면 계란 주잖아. 계란 반 개만 줘. 아, 이거 조금 용서하기 힘들거든요. 하나 다 주면 안 되나? 난 계란 좋아하는데, 참. 아니, 그 계란 하나 딱 주면 안 되나, 얘? 왜 반을. 그리고 냉면 시키면 잠깐 맛보기 비냉, 물냉 시키면 맛보기 물냉. 주물주물 좋습니다.
뭔가 냉면 시키면 비냉 땡기고 비냉 시키면 물냉 땡겨. 근데 그 중국집에 있잖아. 짬뽕 국물.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겁니다. 짬뽕 육수처럼 냉면 육수 주는 집이 있거든? 근데 맛보기 비냉은 못 봤어, 아직. 냉면은 근데 그 냉면 시키고 만두 팔아. 항상 거기 가면 만두를 팔거든. 갈비 만두 하나 딱 시켜주면은 든든합니다. 그렇게 먹어야 배가 차.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수박 먹을 때 맛있는 빨간 부분 끝까지 다안 먹고 수박에 있는 껍질 부분 근처 빨간 부분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수박 나오면 수박 어디까지 먹나 병신 싸움 있었습니다. 그 초록색 부분까지 다 먹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요즘 약간 시대의 발달로 저는 씨 없는 수박 좋아합니다. 씨 없는 수박 이제 네모나게 잘라서 락앤락 통에 집어넣고 냉장고에서 이제 한 번씩 꺼내 먹는 그 맛을 요즘 좋아하지. 근데 전 수박 별로 안 좋아. 아닌가? 수박 좋아한데 쉬마려. 전 자두가 좋아, 자두. 무조건 과일은 물렁. 후쟁환의 영상 보고 마영전 시작했다. 잘 부탁한다. 그래, 열심히 복귀해 보렴. 화이팅. 복귀가 아니라 뉴비다. 뭐? 일단 가장 아바타 한 발부터 시작하는 거 알지? 마영전 유저의 90% 복귀 시작은 아바타 때문에 하더라고요. 이게 로스트아크 유저분들이 좀 찍먹하러 왔을 때 보니까 아바타 보고 와 다들. 쭉쭉 빵빵. 목초 여긴 없어. 여긴 불맛 없어. 요즘은 제가 불맛 나는 집을 막잘안 먹어. 억가 불맛이랄까? 목초액 맛 나는데 이제 그런 데 별로 안 먹어요. 밤에 안 먹는 건 패스하고 건더기나 먹어야겠다. 요즘 이제 그림된 했는데 스킬 각성 뭐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스킬 각성 정리글이 없는 거냐? 하필 내가 또 똥개를 그 그 삶의 난이도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하셨네.
그 갤러리에 다 있습니다. 가이드. 와. 갤러리 이상하다고요? 인게임은 멀쩡해. 갤러리에서 맨날 싸우죠. 근데 인게임 들어가면 이야 안녕. 어, 나 처음인데 가능해? 아, 안녕 들어와 가능해. 갤러리 애들끼리 돌면 그렇고 이제 정상인들끼리 돌면은 그냥 뭐 하나 축하해. 와 득템들 와 축하해요. 와 축하해. 홀딩 걸죠. 와 감사해요. 끝났어. 와 수고하셨어요. 야발 107인가 108인데 갤러리 들어갔는데 그림된 보고 한 발 뺀다는 사람만 있는데 이게 뭐노? 난 모르겠다. 맛있다. 난 여기 집 짬뽕 먹으면 다음날에 배가 안 아파. 내가 배 아픈 시리즈가 있거든? 일단 롯데리아. 바로 다음날 배 아픕니다. 내가 좀 이런 거 먹으면은 다음날 고생을 하는데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게 롯데리아. 핫크리스피에 그 핫윙. 이제 그 콤보로 먹으면 다음날 바로 그냥 해? 난리 납니다. 맛있는 수제버거 집이요? 양 별로 안 먹음. 수제버거트! 양이 적음. 가격에 비해. 그 돈이면은 그냥 쉑쉑버거 먹겠다. 맛있는 거 더 없나? 근데 쉑쉑버거 진짜 맛있어. 내가 한번 먹어봤거든? 비싼데 진짜 맛있어. 비싼 값을 하긴 하더라. 와. 그릇은 집에 있는 걸 가져왔죠. 검정색을 쓰면 이제 빗반사가 돼서. 원래 쉑쉑치킨 먹어봤는데, 그 치킨에다가, 딸기 쉐이크에다가, 프렌치 프라이 먹었는데, 그 찍어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먹어본 애들 알걸? 감자튀김, 딸기 쉐이크 딱 찍어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 1년에 한 번은 먹을만한데? 14,000원이었나?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아유. 다음에 같이 던전 돌자. 아유, 10,000원 뭐, 감사합니다. 강해져서 와라. 일단 이렇게 오늘 짬뽕 맛있게 먹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맛이라 다음날 속도 괜찮고, 고기짬뽕 파이 먹고 싶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